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나무 수영이 너무 예쁘죠? 멀리서 보면 정말 수영 예쁜 나무처럼 보일 뿐이지만 가까이 여기 한 5m 이상 떨어졌는데도요. 향기가 말로 할수 없는 그런 정원수 중에 최고의 정원수 금목소입니다. 요즘 10월 들어서면서 남부지방에는 이 금목소가 피기 시작하면서요. 엄청난 향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금목소는 저녁 무렵이면 향기가 더 진하고 멀리까지 퍼져나가는데요. 저희 아파트 화단에도 몇 그루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향기가 지방까지 들어올 정도로 아주 너무나 향기가 좋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조금 내한성이 약하다, 좀 추위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부지방, 특히 전남이나 뭐 경남 이쪽에서 많이 흔히 심어지고 볼수 있는 꽃인데요. 정원수 중에 정원수로 손꼽힐 만큼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말 최고의 정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해마다 여기에 금목소를 보러 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영이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보죠. 여러 가지 줄기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죠? 특히나 이 금목소는 생육이 막 빠르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묘목 때 조금 시간이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진 않고요. 또 우린 3년생, 2, 3년생 묘목도 싸다는 생각은 안들 만큼 가격이 조금 있지만, 제가 이 나무 밑으로 들어왔는데요. 향기가 달큰한 향기. 저는 이 향기를 정말 좋아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이 향기를 잊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면서도 향기로운 그런 금목소 향수가 있을 만큼 좋은 향기를 품고 있답니다. 이거 가까이 오니까 꽃도 이쁘죠? 꼭 라일락처럼 자잘한 그런, 보이죠? 꽃이 뭉쳐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좋은 향기를 풍겨주고 있는데요. 요런 이제 자잘한 꽃들이 모여서 피는 그 꽃들의 향기가 거의 다 좋아요. 라일락도 그렇지만, 이 금목소의 금색이죠. 여기는 노랑색. 금목소나 은목소라고 또 있어요. 하얀색 계열로 피는. 또 구골목소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으뜸인 향기가 이 금목소 향기랍니다. 제가 이 나무 그늘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이 가을,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 향기가 풍겨지면 찐 가을이구나 느낄 만큼 이 가을의 대표적인 꽃이랍니다. 정원수 중에 정원수지요. 우리나라와 뭐 중국 요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가까이 가볼까요? 색감도 예쁘죠? 원래는 꽃이 제대로 좀핀것 같아요. 작년에는 꽃이 이만큼 예쁘지 않았거든요. 이 꽃들이 또 해거리를 한답니다. 한해는 조금 풍성하게 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덜 피었다가, 과일들도 그러잖아요. 꽃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꽃도 많이 키우고 있지만, 이게 꽃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정말 꽃이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는 오지 않고 그냥 적당히 좋은 날씨.
그냥 꽃향기 맡기에 바람도 적당히 불죠. 살랑살랑 부는데요. 좋은 날씨에 이 향기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네요. 정말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봄도 좋고 가을도 좋은데요. 정말 좋은 계절이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있으면 또 추워서 감기 조심, 감기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좋은 가을날 만끽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행복한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금목소 소개드렸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은목소가 필 거예요. 은목소가 조금 더 추울 때 피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께 다시 은목소 소개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함께 또 이런 예쁜 꽃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가지에 벚꽃 가지에 꽃핀 것처럼 이렇게 가지에도 이렇게 피어서 너무 예쁩니다.